그러면 저번 영상에서 이어서 투시를 좀더 살펴보죠. 우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는 센터 오브 비전이에요. 센터 오브 비전이 뭐냐면은 SP에서부터 시선의 방향을 향해서 쭉근 선이 픽처 플레인하고 만나는 점이에요. 참고로 픽처 플레인은 이 선하고 이 SP에서부터 근 시선의 방향으로 근 선하고 항상 수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. 자, 이제 그건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. 그러면은, 이 만난 이 점. 이 점이, 센터 오브 비전이에요. 센터 오브 비전이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1점 투시의 소실점인데, 그러면은, 그 센터 오브 비전에서부터, 지면과, 이제 얘가 지면이죠, 얘. 얘가 지면이에요. 지면과, 수평한 선을 그으면은 그게 이제 얘죠. 얘죠.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라이즌 라인입니다. 여기 옆에 지금 이거를 정면에서 본거 화면이 지금 리얼타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. 그 호라이즌 라인이 이제 1점 투시에서, 2점 투시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아이 레벨이라는 건데, 이제 그런 것들은 좀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, 우선 가장 먼저 볼게. 이 센터 오브 비전에서부터, 얘죠, 얘? 센터 오브 비전에서부터 SP까지랑 거리랑 같은 길이의 선을 하나 만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선을 수직으로 위나 아래로 접어서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경우에선 위로 올려보죠.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. 센터 오브 비전에서부터 SP까지의 거리랑 같은 거리인데 이 픽처 플레인하고 같은 면 위에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거가 놀랍게도 SP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를 이게 수직으로 접어서 올렸는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정말로 매우 정확한 추용을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SP는 이제 공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SP 얘가 어떠한 계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요.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접어서 올림으로써 올림으로써 이 점을 통해서 이 평면 위에서도 투시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살펴볼게. 이 정사각형의 격자거든요. 바닥에 이제 놓여 있는. 그러면은 우선 이거를 이제 이 격자가 SP에서의 시선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쭉 나열이 돼 있죠. 우선 이 선들이 이 픽처 플레인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. 우선 해야 될 일은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점들을 SP랑 연결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벌써 이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뭔가 무한의 방향으로 1점 투시해서 이렇게 연장한 선두 개가 센터 오브 비전으로 수렴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. 근데 우린 좀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선들이 픽처 플레인에 어떻게 교차를 하고 있는가도 찾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요 먼저 그었던 선들을 없애보죠.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그은 선과 이제 같은
각도의 선인데, 이제 요선두 개가, 선두 개가 이 격자의 선두 개랑 동일한 선, 이제 격자의 선두 개가 이제 픽처 플레인에 수용된 선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선두 개를 한번 쭉 연장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아주 당연하게도 센터 오브 비전으로 수렴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이렇게 그은 선을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것대로 SP랑 이제 그 격자 위에 점들을 연결한 선들을 다시 한번 보죠. 선을 연결을 해보면은, 그럼 아까 전에 만든 그, 이, 픽처 플레인 위에 이선두 개랑, 이 격자 위에 점들을 SP랑 연결한 선들이 만나는 점들이 또 생기게 돼요. 그 점들을 연결을 해보면은, 놀랍게도 이제 별로 놀랄 것도 없지만 이 격자를 이제 투시 위에 구현을 한 거죠. 투영을 통해서. 근데 이제 이거를 동일하게 어떻게 이 위에 있는 새로 만든 이 픽처 플레인이랑 같은 면에 면 선상에 있는 이 SP에서 이거를 똑같이 재현을 할 거냐?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우선 그라운드 라인이라는 개념을 알아봐야 돼요. 그라운드 라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픽처 플레인과 지면이 맞닿는 선이에요. 이 경우에는 픽처 플레인을 제가 의도적으로 지면과 맞닿게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선이 그라운드 라인이죠. 그라운드 라인.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라인이 왜 필요했느냐? 이 그라운드 라인을 축으로 이 격자 두 개를 이 격자를 접어서 내리는 거예요. 90도. 아까 전에 SP 90도 위로 올린 거랑 비슷하죠? 이걸 접어서 내리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게 됐는데, 이 새롭게 접어서 내린 격자 위에 있는 점들하고, 이 수직으로 접어서 올린 SP를 다시 연결을 하잖아요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교차하는 점들을 다시 또 연결을 하면은
아까 전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본 그 방식대로 이 점들과 SP를 연결한 방법으로 찾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이게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SP가 이 90도 위로 접혀 올라가거나 접혀서 내려가서 2D상에서 투영을 공간을 투영을 이제 계산을 해내게 할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굳이 이런 실제적인 3D 모델을 만들어서 현상을 실제로 관측하지 않아도 2D상의 투영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거예요.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뭔지 좀 와닿지 않겠지만, 이제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설명을 보시면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고 편리하고 대단한 방법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. 뒤에는 나중에는 더 복잡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.